쉬였습니다. 오늘 저녁은 잔나비 덕분에 행복합니다. 박가연님, 이 노래는 왠지 올림픽에 나가 있는 선수들 위로해주는 노래 같아 뭉클합니다. 0368님, 여름 노을 지는 풍경 아래서 함께 노을을 저어가는 모습이 그려지네요. 이분께 선물 보내드립니다. 주민이님이 쉬 기타 코드가 바뀌었네요 하셨는데 바뀐 거 맞아요? 그러니까 이게 어레인지가 전부 다 있을 때는 이렇게 다른 그 코드로 들리는데 네. 기타만 치게 되면 약간 좀 바뀐 것처럼 완전 잘 캐치하신 거예요. 야, 이분께 선물 보내드립니다. 주민이님. 어머. 그리고 아마 잘하면 제가 하나 틀렸을 수도 있어요. 치다가 캐치하신 건가? 네. 이 곡이 진짜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이어가지고 이제 항상 뭐 CD로도 듣고 신청곡으로도 많이 전해드리지만 예전에 이제 부탁을 꼭 드렸었거든요. 라이브 듣고 싶다. 준비를 또 해주신군요. 특별히 준비해 주셔서 너무 네. 감사드려요. 근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정우님 오늘 출근길 해명 좀 부탁드립니다. 김이선님이 주셨는데 대박. 배추나비라고 근데 막 네. 뛰어오다 이렇게 된 거예요?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? 제가 합성한 그래도, 것처럼 보여요. 와 대박. 와서 이 사진 더우신데 찍으셔가지고 감사드려가지고 뛰었죠? 아니, 90도로 이렇게 인사드리고 네. 이렇게 고개를 드는 장면을 이렇게 찍힌 것 같아요. 드는 장면이에요? 네. 근데 정말 너무 이 네. 헤어스타일링 한 우와, 것처럼 너무 세상에. 베스트컷인데 완전 베스트컷인데요. 오늘 두 분의 출근길을 또 기자분들이 너무 예쁘게 촬영해 주셔가지고 네.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네. 정말 감사합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이 사진은 마음에 정말, 들어요? 정말 감사해요. 저희 팬분들이 네. 이런 곡 되게 좋아하세요. 합성하시고 그럴 거예요. 새 날개 해가지고 분명히. 오늘 또 약간 네. 그 그린 컬러를 입어가지고 네. 정말 너무 귀여운 배추나비. 얼마 얘 이름 너무 예쁘죠? 배추나비. 네. 예, 뭐 호랑나비 뭐 이런 나비 많지만 배추나비 너무 귀엽습니다. 네. 예. 자 이제 수란 씨 음악도 또 라이브로 전해드릴 텐데 써니라는 곡이잖아요. 네. 이 곡은 올해 2월에 발매됐다가 그 뒤에 또 다시 리믹스 버전으로. 네 맞아요. 예. 그러면 어떤 차이가 가장 큰 차이인지. 약간 이 써니 노래가 좀 이미 막 그 제가 지중해 바닷가에서 이렇게 느낀 네. 감정을 얘기한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이 날씨가 이렇게 너무 좋은데 써니가 너무 좋은데 우리가 한 사랑처럼. 또 날씨가 변하듯이 또 이게 언젠가 사라질 수 있잖아요. 근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뭐 이런 감정을 담았다면 예. 오리지널 송이 그런 감정이라면 예. 리믹스는 이제 거기에 그때 여행을 가서 그 햇살에 맞던 그 기분만 딱 담아서 좀 템포도 한 1.5배 빠르고 예. 여행을 떠날 때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은 버전으로만 만들어 봤어요. 조금 더 흥이 나네요 그러면. 예. 근데 이 리믹스 라이브로 오늘 처음 하시는 거죠? 저희 원곡도 안 해봤는데 그때 활동을 못해가지고 근데 이제 원곡을 부르기엔 조금 분위기가 여름이고 하니까 네. 리믹스가 낫겠다 준비를 했는데 오늘 날씨에는 그죠? 리믹스 네. 버전이 더 좋죠. 저도 이게 잠깐 준비하다가 제가 네. 래퍼가 되는 것 같은 거예요. 노래를 아니야. 좀 빠르게 해가지고 네. 이게 지금 랩처럼 들리실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약간 최대한 집중해서 불러보려고. 근데 정말 우리가 이제 집중해서 우리도 들을 거거든요. 네. 여러분 흥 부분에 왜냐면은 네. 이게 이제 오늘 처음 라이브를 하는 건데 네. 하물며 리허설을 또 2절까지 한 것도 아니거든요. 네. 그래서 이제 저희도 집중할 테니까 프란 씨 오늘 최초 네. 공개 라이브 네. 잘 부탁드립니다. 네 시원한 휴가 되시기를. 써니 리믹스 버전입니다. 유!